자, 이 사계절을 참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그죠?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더웠는데, 이제는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었습니다. 금방 또 겨울이 되겠죠? 이런 사계절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다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재물이 많아져서, 예, 재물이 많아져서 다툼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람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는가 하면은 아브람이에요. 자, 이 아브람은 예, 고귀한 아버지, 나의 아버지란 그런 뜻이고요. 사레도 여기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고 하죠. 나의 공주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라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고귀한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범위가 확장되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만민의 아버지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뜻이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라는 나의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 예,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에게는 아브람, 나흘,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하란은 자녀가 롯이에요. 그런데 하란은 아들을 낳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버지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합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라 하셨잖아요. 이때 아브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예,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에 있는 집도 놔두고 모든 거다 놔두고 그냥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까지 왔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움직이는 게 힘이 들었든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고 아버지가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다시 움직여서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계속 이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왔습니다. 이랬을 때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곳에서 비단길을 깔아놓고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아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 살 집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넓은 평지에, 그 넓은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이 아브라함 가족이 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곳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산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좀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미리미리 장만하고 마련해주고 살 집도 여기에서 살으라 하고 그렇게 다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 되어 이 한 고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국 오면 천국 오는지 알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처음 왔더니 어때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편안하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가방 하나 끌고 한국에 왔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중국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내 고향 조선에 가고 싶다 해서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고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한국에 오게 됐으니까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소원을 내가 이루는구나.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 설레면서 정말 기대하고 딱 공항에 내렸는데 저는 그때 기대를 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현수막을 들고 잘 왔다 막 환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환영은 없고 좀 무시당하고 잘 곳이 없는 거죠. 잘 곳이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친척 초청으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집에 가서 내가 좀 자겠다고 전화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도 조금 있는 분은 사우나에 가서 잠이라도 자는데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돈 쓰고 오니까 없잖아요. 어디 여관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현관 열고 들어가면은 그 조금 구석진 곳에 라면 박스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피하고 예, 바닥에 찬기를 피하면서 하룻밤을 잔 적도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 처음 우리가 나그네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대어놓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에겐 어려움과 고난과 냉대와 무시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누일 따뜻한 방한칸 어려운 것이 나그네들의 실정입니다. 아브람도 나그네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갓 들어온 나그네였습니다.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드디어 베델 동편 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광야 시절을 조카 롯과 함께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곡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실정이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보시면 롯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재물이 생겼어요.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만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창세기 13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재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넉넉해지고 좀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왜 다투죠?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가축을 치잖아요. 가축은 풀을 뜯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의 가축 목자와 사람들이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막 이제 다투고 애를 쓰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렵고 가난할 때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해지고 좀 넉넉해지면 물질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어요. 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로또 당첨된 자들의 근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 배달원을 하던 분이 19억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중국 사장, 그 중국집 사장한테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도 하나 선물하고 이렇게 살던 중에 아내가 1억을 말도 없이 써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좀 폭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를 막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파경을 맞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없을 때는 어선도선 살다가 있으니까 어때요? 싸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옆에서, 저거 정말일까? 실화예요. 자, 소금 장수하던 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10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 용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보라고 줬더니 그 아내가 그 로또 용지를 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남편 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이혼당하고 그 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예, 이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죠. 예, 재산 없는 가족은 별로 안 싸워요. 그러나 재벌은 재산 상속을 위해서 신문에 나도록 싸우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많아서 사랑하는 조카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친족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수많은 세월 함께 통고통락했던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잘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그 험한 생활을 함께한 우리는 핏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자. 잘 해결하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가 롯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롯을 얼마나 보살펴 줬는데,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내가 부모처럼 여태까지 데리고 오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이제 겨우 전화 나나 조금 이렇게 살만 해졌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우리 목자와 다툴 수가 있는가? 지가 당연히 양보해야지.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우리 다투지 말자. 좋게 좋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우리 앞에 넉넉한 땅이 너무 많지 않나. 근데 왜 우리가 이 좁은 곳에서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하고 남은 곳을 내가 하리라. 양보하는 거죠. 물질을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양보할 수 있습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 물질로 분쟁이 생겼을 때 너가 먼저 좋은 거 하면 나머지 내가 할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생명이잖아요. 이걸 벌려고 생명 걸고 한국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러시아까지 갔고요. 우리가 이 물질 돈이라 재물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금 벌고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그렇게 번 돈을 딴 사람에게 그냥 우리 가족일지라도 슬 내줄 수가 있을까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이혼을 할 때 재산 가지고 법정 투쟁까지 하잖아요. 같은 입을 덮고 지냈던 사람이라도 헤어지면 아주 그냥 냉정해지고요. 우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오면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럴 땐 참 안타까워요. 아휴, 나도 처음 와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 집 없어서 얼마나 고생할까 해서 오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라. 방 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일하고 나도 일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저 사람 한 달에 얼마 버는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있어가지고 낮에 안 나가야 될 전기세 나가고 안 나가야 될 물세 나가고 야채값 하나라도 더 버는데 더 나가는데 그렇게 신세 지고 있는 저 사람이 와서 야채라도 하나 사들고 가지고 오고 고맙소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 싹 닦아요. 왜 그러나 나 지금 바빠. 중국에 빚지고 와서 어차피 신세 지는 거 눈 딱 감고 나도 빨리 돈 벌어야 돼. 그 사정은 알지만 어때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냥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이제 몇 주 안 있으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와서 먹고만 가는 친척이 그렇게 이쁩니까? 용돈 하나 안 주고 그냥 먹고만 가면 이뻐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영 좋지는 않았어요. 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곡식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요. 온 사람들이 탐내요. 드디어 애굽 바로 왕 앞에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내 마누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 너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 왜냐면 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가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면 뺏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까봐. 이제는 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닥치니까 아내의 존재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네요. 내가 사는 게 급해요. 거짓말을 안 해. 진짜 누이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이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너무 이쁘니까 그렇게 절세미인이었나 봐요. 이제 궁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바로와 사례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 손 건드리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큰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사례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손을 주기도 전에 이 사례가 이방인의 아기를 가지거나 그런 흠이 생기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실수는 했지만 쫓아다니면서 그 실수를 막아주시고 감당해주시고 이 사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이제 다시 돌려주고 그래서 이 아브람과 사례와 롯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재물이 풍성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죠. 사람은 늘 믿음이 늘 좋진 않아요. 늘 성장하지만 않아요. 사람은 상황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엄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아, 저 잠깐 안 봐도 되죠 하면서 얼른 뒤로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찾지 마세요 하고 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꼭 찾아내시거든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내가 막 좋은 것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명절에 여러분들 그냥 저기 해서 오는 사람 그냥 공짜로 매겨줘라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모 모시는데 어느 누구는 나는 10만 원 내는데 저 사람 나는 20만 원 내는데 저 사람 부모 봉양하는데 10만 원도 안 내면 같이 찾아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넉넉하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 가까운 곳이죠. 동편을 선택했죠. 자, 그곳은 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떤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부자가 될 땅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롯은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동편 이쪽을 선택해서 가면서 자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었습니까? 내 눈에 좋은 것, 부자 되는, 내가 봤을 때 부자 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이 맞았을까요? 그 뒤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돔 땅에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악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 땅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이곳을 멸망시킵니다. 자, 이곳에 사는 롯이 그 왕들의 침략을 받아서 죽게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해 주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예정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우리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해서 이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십니다. 그렇게 멸망당할 곳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안 갔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돈 많이 벌고 편한 곳으로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섬기기에 좋은 환경으로 선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야, 한 달에 10만 원 어디야? 야, 10만 원 대단하지? 10만 원 1년이면 100만이야. 그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빨리빨리 뭘 해야지. 지금 중국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고 집도 비싸고 내가 이렇게 어정어정 하다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가요,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되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열심히 돈 벌고 있죠? 근데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상관 안 하고 열심히 죽기 살기를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 빌딩 여러 개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가운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요. 멸망하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 편에서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 악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곳에 먼저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참 옛날에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을 하죠. 추석 때나 오면은.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두 배 이상으로 월급 받는 사람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석 때 이렇게 오시면은요. 여기 와서 얼마나 또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를 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의 집사님도 집사님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자랑하는 그 말에 엄매 기죽어 막 속상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돈 못 벌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 잘 믿는데 왜 나 저기 월급 더 안 주고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돈 잘 벌죠? 막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남 꽃배기를 받는 사람이 공짜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한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내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119 보내드렸고 119에 실려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누워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어나지 못하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많이 쓰면 달아요. 고장나요. 그죠? 저도 눈을 많이 써가지고 고장났죠. 뭐든지 많이 쓰면 고장나요. 하나님께서는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 벌지 마시고 하루 쉬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지 마시고요. 평일날 쉬지 마시고 주일날 쉬세요. 쉰다 안식을 한다는 건요. 몸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교제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꼭 기억하셔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어차피 내가 번 돈, 여러분들 10년, 20년 고생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제가 물어봐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남은 게 없대요. 다 쓰는 거죠. 예. 이렇게 롯은 결국 멸망당하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하나도 나중에 가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아브라함은 남은 것 택했잖아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르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남은 곳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준다고 약속한 걸 이루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가 다니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걱정 없이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약속 오늘 우리에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을 때 분쟁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편에서 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을 자 누구의 편에서 선택하실래요? 하나님의 편에서 예, 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 궁핍하게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자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